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흙 속에서 바로 이 칸나의 알뿌리 튜브, 공식적으로는 튜브인데요. 튜브를 캐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싹이 나서 식물이 될 부분, 그 잎과 줄기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남아메리카에서는 사실상 관상용으로 칸나를 키웠던 게 아니라 이 알뿌리를 먹기 위해서 작물, 곡물로 이 칸나를 굉장히 큰 넓은 평수에서 감자밭, 고구마밭처럼 그렇게 키웠던 작물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온대성 기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워낙에 꽃과 잎이 관상용으로 좋기 때문에 요즘은 관상용 정원 초본 식물로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뿌리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는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연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연이어서 내년에도 당연히 싹을 낳고 땅속에 묻어두어도 스스로 계속 꽃을 피우는 게 맞으나 이거는 겨울추위가 없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제가 이렇게 겨울추위가 닥치기 전에 케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요. 일단은 지금 막 땅속에서 꺼냈기 때문에 축축한 기운도 많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이 껍질이나 이런 데 병균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좀 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태를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늘에서 조금 말려주는 게 좋은데요. 너무 뜨거우면 지나치게 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이러면은 싹을 틔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요.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말리고 나면 이제 이런 잔 부스러기들이 털기만 해도 흙이 다 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알뿌리의 형태가 보일 텐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면서 별로 이렇게 상처를 입지 않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충분해 보이는 이런 알뿌리가 가장 좋은 알뿌리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건조가 된 다음에는요, 제가 요거를 신문지에 쌀 거예요. 개별로 신문지에 쌓은 거를 검은 비닐봉투에 한번더 넣을 거예요. 아직 땅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검은 비닐을 집어넣어서 태양광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관을 온도가 얼지 않는 온도인 냉장고의 야채 박스 정도에서 보관을 할 예정인데요. 요거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집안에 베란다에 얼지 않는 어떤 그 조금 따뜻함이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와인 냉장고도 많이 요즘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와인 냉장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관을 하신 이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년이 되었을 때 강추위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추위가 없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다시 한번 원하는 장소의 화단에 이 알뿌리를 묻어주시면 칸나가 해를 거듭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요거는 칸나케다가 얻어 걸린 건데요. 그 칸나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었던 공식 이름은 타임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백리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타임이라고 해서 그 생선 요리 할때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또뭐 케이크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그 향신으로 많이 쓰이는 그 식물이에요. 저는 특히 생선 요리할 때는 생선 냄새에 한반 이상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넣고 같이 구웠을 경우에는요. 이게 마르면서 특유의 향이 나는 데다가 이 상태에서 고스란히 또 말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대로 별달리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대로 꺾은 거 그대로 제가 화분에 넣어서 요거를 집안으로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 책상이나 이런 데 놓고 있다가 서서히 말르면 나중에 가지고 나와서 잎을 훑어서 그 작은 유리병 안에 넣어 놓으면 허브로, 타임 허브로 또 요리할 때마다 쓸수 있는 거라서요. 정원에서 요런 것들도 덤으로 좀 많이 하셔서 요리하는데도 건강한 요리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